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반등은 나올 건데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하락에 대한 어떤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이게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찐시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산의 어떤 이동이 크게 일어나는데 그 이면에 여러분들 뭐 NK 트레이딩 계속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난번에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전에 이제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경 지금 뭐 추정치예요. 이게 뭐 정확하게 20조 달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경 6천조, 6,700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한 번에 당연히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미 제 생각에는 이게 이동이 이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자금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6개월 사이클이거든요. 길게는 1년 사이클이 가는데 그만큼의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포지션 청산이 빡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경 6천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냐면 시장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 우리 일반 개인들이 움직이는 돈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개인들 중에서는 뭐 큰 손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큰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기관에 돈을 맡기고 그 사람들이 돈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냥 적은 이자라도 내 원금의 손실을 안 보는 선에서의 이익을 원하는 부분인데 제로 금리에 있는 일본 엔화를 빌려다가 5%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5% 수익이 나면 땡인 겁니다. 근데 그게 5%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원금 손실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 투자를 안 해요. 큰 돈들은.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은행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왜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라고 올라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왜? 배당을 9%에서 10%, 뭐, 적게는 5%에서 10%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경 6천조라는 돈이 결국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여러분, 채권 금리 완전 급등했습니다. 그죠? 채권 금리가 이제 급등이 아니죠. 급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사람들이 사니까 채권 금리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우리 제가 이야기 드렸던 뭐 TMF 같은 거 지금 수익률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40에서 45달러에서 계속 매수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튀어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채권을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사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돈으로의 지금 이동이 일어난 건데 이게 채권이 제가 봤을 때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경 6천조가 채권으로 다 쏠리겠습니까? 거기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순차적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일부는 거기로 돈이 들어가고 일부는 망하지 않는 기업, 은행 아니면 망하지 않는 유틸리티 업종에 있는 기업들 뭐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런데 배당을 세게 주는 종목들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이 이미 6개월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볼 때 이제 굉장히 큰 흐름에서의 이런 자금들이 이동이 일어났고 그걸 생각해보면 지금 한 3월쯤부터인가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를 했었거든요. 그게 일본 증시가 꺾이는 시점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조정 받다가 일본 한 번 더 가긴 했는데 결국은 큰 돈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로 이미 자금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현상이 일순간 멈추고 끝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일본은 여기 뭐 0.5에서 멈춘다 생각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격차는 점점 줄어들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N캐리 했는데 이 환차익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들고 1년에 1% 2%의 어떤 그 금리 차익에 대한 시세를 누리는 거를 계속 가져가겠냐 아니면 일단 환차익에 대한 부분을 한번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겠냐라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물론
100이라는 어떤 자산의 숫자에서 100 전부 다 그렇게 이동은 하지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는 미국도 금리가 뭐 기준금리 2.5% 연준이 원하는 그런 대로 순차적으로 내려올 거고 이 저금리를 가지고 어디로 움직일 수 있겠냐. 지금 엔캐리처럼 달러 캐리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자산의 안정성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엔달러처럼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엔처럼 안정적이거나 달러처럼 안정적인 그런 자금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일단 그냥 돌아가는 형태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일본이 저금리를 유지했던 게 변화가 이제 딱 들어온 시점부터는 이게 다 돌아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어딘가 뭐 여기는 0.5에서 1%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다른데 또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데가 있다면 투자가 들어가겠지만 유럽도 지금 금리 인하하는 상황이고 미국도 금리 인하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결국 갈 데가 없는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거기 남던지 그 적은 퍼센테이지의 그치. 차익이라도 먹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적은 1, 2% 먹느냐 은행주 투자하면 5%에서 10% 수익이 난다 하면 5%, 10%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 저는 금융주들, 고배당을 주는 금융주들 아니면 최근에 지금 SK텔레콤하고 KT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5%의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 저는 이제 단순히 밸류업으로 얘네들이 움직이나 그 다음에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어떤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성격들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자산가들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돈이 엔캐리란 돈이 빠져서 돌아오면 분명히 그 돈은 또 새로운 수익을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로는 갈 거란 말이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배당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우리가 사실 예전서부터 이게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미국은 계속 긴축 뭐 이런 좀 유동성을 줄이는 일들을 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풀었잖아요. 중국도 그렇죠. 그렇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렇죠. 유동성을 더 풀었고 이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이 균형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이제 다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네. 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역시 이게 또 쌤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금리 레벨이 좀 비슷한 상황이면 약간 이걸로 인해가지고 여기 달러 캐리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달러 캐리가 일어나기에는 예전같이 중국이 이제 만약에 10%씩 막 고성장을 쫙 하는 시점이라면 뭐 2% 이자를 내거나 3% 이자를 내더라도 여기 투자 가능할 텐데 그런 어떤 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인도가 계속해서 그런 고성장을 해준다라면 또 그게 하나의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딱 이렇게 잠궈주는 역할을 할 텐데 그게 과연 될지는 지금 약간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래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게 이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게 어떤 기조가 쭉 유지가 되면 그게 참 안정적으로 쭉 가는 그런 그림이 될 텐데 지금은 진짜 변화가 너무 크게 일어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도 이미 늦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이런 흐름을 일단 생각을 해두고 보면서 어디로의 이제 자금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두고 고배당 관련주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우리도 어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오늘 10%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도 알 수 있으면 그거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어떤 돈을 굴리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의 생각을 해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미국 대선쯤 해서 11월이죠. 금리 인하 시점부터 시장에 한 차례 조정이 확 나오고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텐데 이게 그렇게 긴 시계열로 장기적인 상승으로 보고는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미 대선 이후에 그 다음 해에는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게 올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좀 줄여서 네네. 내년도에는 좀 작게 가져가자. 뭔가 대선 전후로 뭔가 이런
그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급락장이 올 거라고 예상을 네.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지 분도 그렇게 포지션을 정해놨거든요. 그게 데이터였거든요. 이때까지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일어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생각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어떤 자금을 그냥 은행에 캐시가 캐시즈 킹 이런 얘기들 보니까 대가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금요일날 장 딱 끝나고 나서 뭐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뭐 마크 미너하고 뭐 이런 사람들 캐시즈 킹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채권 얘기를 막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현금을 딱 들고 있을 수 있는 게 개인들에게는 가장 베스트한 뭐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자산이 크셔갖고 어느 정도의 투자는 돌려야 되겠다 하시면 제가 봤을 때 포트폴리오에 고배당주는 항상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 조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 이거는 사실 은행이라는 거는 이 산업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포식자거든요. 모든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게 은행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뭐 은행주들 너무 뭐 수익률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안정적으로 어떤 내 자산에 세이프 마진을 좀 넣는다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은 앞에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변동성 자체가 약간 미친 것처럼 빅테크가 강하게 올랐던 게 강하게 내리는 이 현상이 좀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공포로 다가오는 건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으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 그 큰 IB들도 이 전문가들은 줄이고 프로그래머들을 하고 어떤 수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짜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10%가 빠졌네? 그러면 막 공포심이 나오고 못 사고 아니면 올라갈 때도 막 10%가 오르면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루 만에 엔비디아가 막 급등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급등락을 하는데 기계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숫자대로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 공포심을 이기고 진입하는 시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진입하는 시점 이거는 뭐 다들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보시면 빅스 지수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변동성 지수라고 해서 요 빅스 지수가 보통 20 정도가 오면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에서는 그냥 반등 정도? 일반적인 평균적인 시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 보면 2020년도에 이게 뭐 거의 80까지 갔었죠. 지금 평균치의 고점이라고 한다라면 30에서 40 사이가 됩니다. 40이 들어오면 저는 강력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0까지 안 들어오더라도 한 34, 33 요 정도 요 보시면 2022년도에 그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간까지 만약에 들어온다라면 분할 매수로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현금을 가지신 분들에게 한한 내용이지만 그게 현금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방송을 보고 계실 거고 기회를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100% 주식인데 어떡해요? 자,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 계좌를 생각하세요. 전체 계좌. 전체 계좌가 10%에서 15% 수준이면 저는 이건 트레이딩 관점일 수도 있지만 계좌를 밀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단기 계좌를 운영하면 단기 계좌란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단타를 하는 돈도 있고 보통 2, 3일에서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보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좌의 종목들이 뭐 많게는 한 5개 정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단기로 이렇게 좀 끌고 가는 지난번에 뭐 LS 같은 거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걸 노리거나 이제 이런 매매인데 이게 시장이 박살 날 때는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저는 이거 그냥 계좌 바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어떤 종목은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어떤 종목은 뭐 밀릴 것 같고 밀어버린다는 게 그냥 덮어버린다고? 아니요. 다 판다고? 일괄 매도. 일괄 시장가 매도로 그냥 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내가 손실 볼 수 있는 폭은 전체 계좌의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10%는 시장이 조금 좋아지면 뭐 한 일주일, 2주면 금방 벌 수 있는 돈이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 30%가 넘어가면 복구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그러니까 비중이 적게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 10% 나온 거는 전체 계좌에 데미지를 별로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가지고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 아니다 싶으면 잘라내버리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전체 계좌, 비중이 큰 종목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계좌 전체를 보시고 전체 계좌의 한 10에서 15% 내외면 지금같이 어떤 변동성이 나오고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럭비공처럼 움직이는 이런 시점에서는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정리를 하는 부분도 일단 타이밍이 좀 필요하잖아요. 요 반등 나올 때 21선이 이렇게 내려온 거, 21선까지의 반등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했으면 좋겠지만 이거 사실 올라오면, 이렇게 내리던 거 올라오면 이제 다시 올라가나 하고 사람들 안 팔아요. 못 판단 말이죠.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추세가 이렇게 꺾이고 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을 갖다가 내가 주식 비중이 100%일 때는 비중을 줄이는 좀 그런 연습들도 해보셔야 되고, 이 저점이 깨지는 시점이 오잖아요. 저점이 깨지게 되면 손절을 하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이 지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빠지는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걸 한번 기다리셨다가 그때 비중을 갖다가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 30% 손실 구간이 크신 분들, 계좌가 전체적으로 좀 지금 마이너스 많이 나 있으신 분들은 그 반등을 활용해서 일단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되 어떤 뭐 투자의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하시던데 바이오주는 제 7월 1일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보시되 바이오도 사실 지금 뭐 굵직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크게 가져가냐 적게 가져가냐로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분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3, 4일 뒤에 항상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서로 치고 받거든요. 한 대 딱 때리고 나면 3일이나 4일쯤 아니면 일주일이 따가 딱 때려요. 그러니까 때릴 때가 됐습니다, 지금 이란이. 그러니까 어떻게 때릴지는 모르겠지만 곧 때릴 때가 됐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미국도 군함을 갖다가 지금 그 파견을 했죠, 걸프만으로. 그쪽이 호르무즈 해협 쪽이 막히게 되면 이제 그 기름 경화가 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막기 위한 부분이 있고, 미국 대선 지금 뭐 해리스가 그 후보로 지금 탁 됐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오늘 세론이 나올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대마 관련 주들.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보면 버텨낸 종목들이, 일단 올라간 종목들은 전쟁 관련 주들이에요. 보시면 시총이 작은 전쟁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면 올라가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퍼스텍, 휴니드,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빅텍이 이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장이 안 좋다 하면 그 장이 안 좋은 이유와 근거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많이 가요. 코로나19 때는 뭐 아시다시피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듯이, 요번에는 이게 전쟁이 원인이더라면 전쟁이 갈 건데 사실 전쟁이 큰 원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불확실성을 던져주는 요인이긴 한데, 근데 일단 보시면 해운주들 올라가고 있고, 뭐 유가는 사실 3% 뭐 이렇게 빠졌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흥구석유나 한구석유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 현금을 들고 어떤 긴 호흡의 투자의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어요.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있죠.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뭐 SK텔레콤이나 KT라든지 고배당을 주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유틸리티 업종. 이건 필수 소비재잖아요. 스마트폰 우리 전화기 안 쓰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그런 거 음봉 나올 때 살짝 사가지고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대단하게 누리게 보다는 이런 장일 때는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아야 되니까, 평소 같으면 내가 한 20, 30% 수익 내겠다 하면 이럴 때는 5%, 10%를 노리면 되는 거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약간 특이한 거는 2차 전지가 안 빠지고 버티는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와,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그 저점이 이탈하면 저는 이제 이거 손절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고프로를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잘 버텨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프로의 어떤 이 트렌드, 단기적인 트렌드 요거를 지금 상방으로 뚫어내냐면 아직 뚫어내지 못해요. 고점을 보면 여기가 고점이었고 여기가 고점이었고 여기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올라올 때 이 고점을 한번은 뚫어내야지 우리가 방향이라는 거를 위로 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저점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 지수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깨지면 안 되고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저점이 깨지면 안 돼요. 그게 휩쏘면 휩쏘일까봐, 이게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갈까봐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 한마디로 그냥 뭐 그런 거예요. 뭐 저기 이거는 조금 너무 저 드립이 강해가지고 얘기를 드리기는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게. 아무튼 그 뭐 비유를 하자면 구데기 저기 생길까봐 장 못 당구는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미리 걱정하면서 기준과 원칙이 이미 들어갔는데 그걸 대응을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계속 기도만 하면서 우린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요번에 원칙을 어겨서 조금 손실이 크게 났는데, 이거 금요일날 시초가에 다 던지면서 이게 내가 원칙을 안 지킨 거에 엄청 후회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면 이 5일선이 이탈하는 날에서 3일째, 이 11선 사이에서 3일째 못 돌리면 이 돈의 반을 갖다가, 그러니까 1억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투자금의 절반을 갖다가 빼버려요. 빼고 은행으로 현금화를 해둡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일시적인 조정이겠거니 하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식을 뭐 다들 100% 다 들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60% 들고 있어서 추가 매수하지 뭐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실수한 거는 21선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5일선 깨고 21선이 바로 깨지면 10분의 1만 남겨놓는 게 제 원칙인데 이거를 안 지켰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크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도 하나의 어떤 시장으로 그 기준을 좀 삼는 거, 장기 투자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단기 매매라든지 스윙이라든지 어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들, 11선이 깨지면 내 전체 투자금의 절반을 갖다가 현금화한다. 그 다음에 21선이 깨졌을 때는 아니면 21선 깨졌을 때는 뭐 4분의 1로 줄인다든지, 뭐 저처럼 극단적으로 안 줄이시더라도 일단 비중을 좀 확 줄이셔야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할 때도 투자금을 한 종목에 기존에 뭐 5천만 원씩 넣었던 거를 뭐 1천만 원씩 넣는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계좌를 관리하는 팁이니까 오늘 이야기 드렸던 거 10% 되면 민다라는 거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시장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개파락이 크게 나와서 금요일날의 어떤 미증시의 하락분 요거를 반영을 한다, 그거 어느 정도 하락해야 반영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대표님? 아니 근데 그거를 더해서 지금 신용 반대 매매. 그 아침부터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분량은 그렇게 쏟아질 거고 오늘 이제 된 거는 내일 쏟아질 그렇지. 거고 할 거니까. 저는 일단 만약 미증시가 이제 뭐 3% 빠졌다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4% 빠지면 그 시초가 베팅 들어가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시가에 반영을 많이 했다 싶으면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렇게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게 아니면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지금은 쉬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쉬어야 되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 힘들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그렇게 잘 하시고, 일단은 최대한 관망하면서 쉬면서 파리로 애청하시면서 내용들 살펴보시면 또 투자의 아이디어들, 대응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생길 거니까 그렇게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